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이미 학부모들한테도 10반에 대한 소문은 날만큼 났다는 얘기죠. 게다가 강일권이 불을 지피기도 했고. 10반이 문제아 반이라는 거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런 애들이랑 자기 자식이랑 한 반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겠습니까? 그래서 아들이랑 치마는 필요 없고 그 잘난 학부모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 말씀이십니까? 아이, 최 선생님, 지금 말다 했습니까? 그러고 문제아라며 어떻게 선생님까지 그래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? 우리 반 아들이 뭐가 문제합니까? 뭐가 다릅니까? 이래면 도대체 교사 생활한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. 우리 반 아들, 다른 아들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. 우리 반 아들이 무슨 바이러스라도 됩니까?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되냐 이 말입니다. 최 선생님, 문제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게 특수반이죠. 왜 사소한 말거리를 자꾸 흥분하세요? 현실을 직시하세요, 현실을. 지난 1년 동안에 최 선생님만 학생들이 한 짓을 보세요. 하루도 조용한 날이 있었습니까? 미리 그런 줄 알고 최 선생님한테 사전에 특별 발의를 부탁한 건데 나아진 게 있나요?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? 지금 최 선생님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십니까? 그런 교장 선생님 잘한 게 뭡니까? 효율 하시는데 학교가 무슨 공장도 아니고 뭘 그런 효율입니까? 솔직히 말씀해 보이소. 그게 진정 아들을 위한 겁니까? 교장 선생님 욕심 아니냐 이 말입니다. 그렇게 싫으면 그만둬요.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요. 나도 그렇게 내 뜻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과는 같이 일 못합니다. 왜곡하는 그런 사람과는 같이 일 못합니다, 못합니다. 나쁜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왔다. 우리 반에 대한 찬반 투표로 시작해 일건이의 사고와 퇴학에 이어 결국 담임 선생님까지 학교를 못 나오시게 됐다. 정말 우리가 문제아인 게 아닐까. 먹어봐. 우리 엄마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야. 됐어. 입맛 없어. 야, 사람 성의가 있지. 한 번은 먹어봐라. 너 뭐냐? 네가 내 여친이라도 되냐? 아, 여친 좋아하시네. 난 네가 불쌍해서 그러지. 가라. 시끄럽게 하지 말고. 내가 보충 수업 프린트한 거랑 필기한 거 가져왔어. 나랑 같이 공부하자. 너 학교 다시 나올지도 모르잖아. 내가 그렇게 불쌍하냐?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? 그지 취급하지 말고 꺼지라고. 그래. 언제까지 혼자 그래봐. 아무도 네 곁에 없을 거다. 선생님도 학교 그만두신대 이 바보야. 뭐? 너 때문에 학교 잘렸다고. 성준이네 엄마가 학교에서 다 뒤집어 놓고 갔단 말이야. 메고 다니라면서요. 와, 왔나? 저한텐 밥 먹으라고 해놓고 선생님은 짜장면 시켜주세요. 밥 좀 주세요. 밥 없다. 가라.
죄송해요 선생님. 네가 와 나한테 죄송하노? 그런 거 아니니까 가라. 그땐 다 화가 나서 잘못했어요. 저 학교 나갈게요. 너와 이제 와서 이카는데! 엄마 유언이 학교는 꼭 졸업하라는 거였어요. 그걸 아는 놈이 극하고 다닌나? 저 다시 학교 가고 싶어요. 그리고 선생님도 진짜로 전생에 내가 무슨 원수를 잡... 진짜 네 때문에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다. 학교가 놀이터가... 아니? 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데가... 됐다. 내 강력하고 서로 도움이 안 된다. 다 필요 없다. 네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아. 어? 오토바이를 타든 뭐 누구 저 패든 난 아무 상관없다. 네 말대로 나는 더 이상 네 선생도 뭣도 아니다. 죄송해요 선생님. 선생님 정말 저 때문에 학교 못 나가시는 거예요? 건방진 소리하고 있어. 내가 임마 와 니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가. 다 내가 계획이 있어서 그럽니다. 참말로 밥이 없다. 가다가 봐. 대신 국밥이라도 하나 사먹어. 유언이 학교는 꼭 졸업하라는 거였어요.